우와, 어디서 샀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거기 얼마인데요? 5원. 5원? 어. 내월 원인데 빨리 나와. 그래. 거기서 인터넷 같은 건 잘 안 해요? 남자들도 집안일 해요? 바로 드실래요? 맛있나? 따라라. 국밥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밥 넣고 이거 장조림. 너 장조림. 이거 해서 밥이랑 넣어먹는 거 이거 드세요. 이야, 이거 버터 장조림 비벼. 생각하기엔 밥을 넣고 장조림 이거 하나씩 이거 넣어서 같이 먹어요. 그건 하고 아침에 하고 본인 내리니까 아침에는 어디든 같이 먹어. 이거 드실래? 한 드셔보실래? 이걸 하는 거 아프겠어. 자기가 하는 변호사라는 거는 뭘 양과 이런도 괜찮아요. 나 정도? 배워봤죠? 내가 원래 이걸 배워야 되는데 아니 여기 이게 찢으면 거기 장조림이다. 그냥 이거 뭐야? 양념, 양념? 김, 깨. 깨. 강깨. 자기가 한국에 먹어. 무릎 안 두고. 네, 원래 이렇게 따뜻해야 되는데. 따끈하게 할 때. 안 닦아야 돼. 닦아야 돼. 같이 닦아야 돼. 간 맞나? 이게 다 만들었다고. 밥 100g에 뭐 드셔보세요. 차가워요. 김 누가 끓어? 김이랑 깨. 깨요. 간 맞나? 나도 한번 먹어. 깨 냄새, 김 냄새 하나 뜨지. 뭐인지 요거. 요거 뭐, 요거 뭐냐? 장조림, 계란. 응? 요거 뭐냐? 요거. 장조림. 장조림. 도움법이고. 대운법이. 이거 하나. 이거 드세요. 요거 드세요. 응? 뭐예요? 우와. 같은 거. 이거 어디서 샀을 거예요? 러시아 코스모. 러시아에서? 서울에서 파는 거. 서울에서 당근 사 있다. 나가진 나. 아, 목에 한국에서 러시아 이제 나갔다. 50불, 40불, 76불까지 있다. 그것도 많고 좀 비싸고. 여기 30불, 40불 한다면 공원에서 국자가 있다고 그렇게 좋은데 그거는 좀 비쌀 것 같아. 왜 안 드세요? 괜찮아요. 고추장. 그치? 그걸 비벼먹으려고 가만있지. 아, 이거 면이 하얘서요? 그게 물을 두고 좀 이따 이거 내 고추장만 비벼서. 고추장이 무슨 뜻이야? 언제 이거 같은 거 무슨 뜻이야? 이걸 제가 세일 차로구나. 아니 이제 주변 물이 아니게. 이거로 이렇게 돼있죠? 아니 그 이제 기술로 말고 이런 거 세일 차? 사람 불렀네. 전화했나? 엄마한테 전화했나? 집에 전화? 지금은 방이라부터 하고 아침에 이제 아침에? 몇 시 비행기 타고 가세요? 몇 시 비행기예요? 러시아? 비행기? 우리 수련회 같은 기차로 가죠. 아, 기차로? 기차로 가서 버스 타고 가지. 아, 그래서 기차로 실내 버스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제 주문하죠. 몇 시 나오라. 아, 그건 주니까. 아, 나오시죠. 꼭 타고 가서. 몇 명이에요? 40명. 40? 40? 40명. 타고 가서 이제 구경을 넘지. 그걸 닦고는 이건 맛있을 거야. 맛은 차가워가지고. 1,000원 하더라? 1,000원? 1,000원?
밥 한 공기에 1,000원. 식당에서. 식당에서? 식당에서 한 공기에 1,000원. 1,000원이니까 1,500원이니까 1달러. 한 달러? 밥 한 그릇이 한 달러? 식당에서. 식당에서. 그러네. 비싸구나. 우리는 좀 6,000원. 그러니까 조금 비싸지. 우리는 쌀이 1,000원. 농사생 1,000원. 5,000원이 한 달러 되구나, 1달러 되구나. 딱그러기야 돼, 딱그러기. 괜찮아요. 딱그러기 달라? 괜찮아요, 이따 제가. 브라질 집들어왔는데 한 주 됐나? 한 주에 계속. 이거 세고 처음 와보니? 이게 다른데 같은가? 중국이나? 중국이나 같대? 같대나? 중국은 안 가봤어요. 대만에 대만 안 가봤어요. 일본은 가봤나? 일본 가보고 유럽 가봤어요. 유럽. 유럽? 유럽 어디? 영국, 프랑스. 프랑스. 나 헝가리. 응. 체코. 비행기 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야. 야, 뭐야? 네. 물 뜨는데? 자, 이불 가자. 그때도 혼자 간다? 혼자 친구랑 갈 때도 있지. 친구가 가지. 이번에 혼자 간? 가족이랑 갈 때도. 아버지랑 엄마랑. 야, 준비식이 잘하고 있지. 물 모두 꼼꼼하게 좀 잘하고 있지. 잘 갖다 주는 좀 나한테 돈 얼마나 많단 말이야. 한짜리 1억? 1억? 응. 그래서 월세로 많이 살아. 한 달에 몇십만 원 내고 사는 거. 그 돈 내고 산다. 아예 집을 구매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 빌리는 거. 그건 한 달이 얼마나? 다 다르긴 한데 대학생들이 지방 사는데 서울에서 한 칸방 쓰는 거는 한 400달러? 400달러? 한 달에. 한 달에? 응. 400달러 주고 사는 거. 뭐 시집가서 결혼해도 이렇게 사서 이렇게 산다. 그게 여긴 좀 좁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좋은데. 좋은데? 집 없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게. 괜찮아요, 이거? 조금 괜찮아요. 예.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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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한 분 얼마나? 1,250원? 근데 1,250원? 응. 무슨 하더라도 나만 고사만 타는데 한 달 남았구나. 신입 고수? 응.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 때문에? 비슷해. 지하철하고 고사하고 똑같나? 네. 거기 얼마인데요? 우리? 5원. 5원? 5원. 5원? 5원이면? 한국 돈으로 10전이 되는 거죠. 10전? 조그만, 조그만 돈. 10원. 그 지하철도 갔다. 너 이제 내가 버스 타고 갈 때는 1,000원이거든. 한국돈으로 50원 내가 나 100원. 1,200원. 이제 한 달러 하게 되면 비싸지. 너 이제 멀리 갈 때는 값이 멀리 이게 내가 버스 타고 갈 때는 좀 돈이 더 내. 높지. 기대시지. 서울에서 평양까지 오는 이 버스가 많이 멀리 갈 때는 좀 비싸지. 네. 이제 좀 그런 건 몇만 원? 그건 2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나가지. 달러로 이렇게 사람은 3달러 이렇게 되지. 그렇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 되면 비싸가지. 한 3만 원? 40달러 되지. 30달러. 1,200원이 1,000원이 맞나? 한 달러면 30달러 맞을게. 비슷하다. 한국 돈이 좀 세지. 그전에는 100달러에 한 60만 이렇게 나왔던 게 지금 10만 아비형한테 뭘 시작하는 거지. 그 뭐 러시아가 아비형한테 뭘 선물 주고 있지. 크림 나갔어. 크림. 크림? 이거 오리고 바른 크림이고 싸나? 얼마야? 200루블. 200루블이? 응. 러시아도 물가가 싼 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담배 풀나? 담배? 조금? 그럼 어떻게 사야 돼? 무겁다. 어떻게? 무겁다.
요리자. 요리. 이제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또 내리면 또 버스에 또 자는 거 아니야? 올라가서 비행기 몇 시 차이나? 아, 몇 시 비행기냐고요? 어. 오전이나 오후나? 오전 11시. 오전 11시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일어나고? 아니요.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아무 엄마가 알리고 가야 돼. 내가 오늘 어느 때까지 나와, 기대야 돼. 거기서 인터넷 같은 건 잘 안 해요? 인터넷은 안 하지. 전화는 하지. 전화는 하지. 추워요 거기? 겨울에? 지금은 따뜻하지? 지금 가을이니까. 뼈가 익을 때지. 뼈를 가야 춥지. 김치. 지금은 김치 시다 버리지. 북한 남자들도 집안일 해요? 도와주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요정은 또 오케이. 김장도 같이 하고? 고춧가루, 무도 해서 양념해가지고 같이 하고. 남자도 요정 한 거를 요즘 똑같네. 네. 우리 저 사람 그다 같은 김치라면 다 좋아하니까 김치 시식이 맛있지. 쪽보다 남쪽이 좀 덥지. 맞아. 더워. 덥고 겨울에도 추워. 겨울이 춥다고? 응. 아니 북쪽이 더 춥지. 북쪽이 더 추운데 거기는 얼마나 더 추울까? 북쪽이 여기 더 춥다고? 시베리안 더 추워. 어느 겨울에 영하 38도에 뭐. 이게 다 온다고. 막 온다고. 온다고. 뒤집어져. 거기서 물 짓는 거예요? 겨울에도 놓치지. 일단 이제 종이 이렇게 말리게 해서 돌려가지고 열 종이. 지방은 겨울이 좀 없고 여기는 겨울이 많다는 거예요.